Hey guys, I'm Jen. 안녕하세요, 본쌤입니다. Act English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요, get의 다섯 가지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get 하면 무언가를 얻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get을 뭔가를 얻다라는 의미로 쓰기엔 너무너무 아까운 단어예요. 사실은 get은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원어민들이 일상 속에서 쓰는 get의 다섯 가지 표현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guys ready? Let's go! But I just got here. But I just got here. 자, 첫 번째입니다. But I just got here 라고 했어요. But I just got here. But I just got here. 자, 아까 지금 이게 그 겨울왕국에서 지금 나온 대사죠. 여기서 이 got은 뭐냐면요. 어딘가에 가다. 어딘가에 도달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get이에요. 그래서 get이 어딘가에 가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ut I just got here 그러면은 내가 여기 막 도착했어, 내가 여기 막 왔어 이런 의미로 arrive 의미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오늘 아침 우리가 오늘 아침에 서울에 왔어 그러면 we got to Seoul this morning.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뭐 we'll get there soon. 우린 거기 곧 도착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get의 의미가 어딘가에 가다, 도착하다, 도달하다 이런 의미로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I got sick. I got sick. 도진다. I got sick입니다. I got sick. 자, 여기서 이 get의 의미는 어떤 상태가 되다 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I got sick. 그럼 내가 아프게 되었다는 거죠. 그냥 I was sick 이래 버렸으면 나는 그냥 아픈 상태였다 라는 거지만 I got sick 그러면 안 아팠는데 아픈 상태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I got sick 그러면 내가 아프게 되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경우가 뭐 이런 것도 많이 쓰죠. I'm getting sick. 이걸 진행형으로도 많이 써요. 그럼 I'm getting sick 그러면 아픈 상태가 계속 돼야 간다. 즉 점점 뭐뭐 되어져 간다. 이렇게도 많이 활용하죠. 그래서 I'm getting sick. 나는 점점 아파가. I'm getting tired. 난 점점 피곤해져.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죠. 그래서 get it. 그것이 어떤 의미다? 어떤 상태가 되다. 이런 의미로도 많이 쓸 수 있다는 거. 자,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Where did you get it? Where did you get it? 두 번째입니다. Where did you get it?이에요. Where did you get it? 자, 이게 가장 우리에게 친숙한 표현이죠. 여기서 get은 뭔가를 얻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Where did you get it? 그럼 너 그거 어디서 얻었어?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그거를 아빠한테서 얻었어. 그럼 I got it from my dad.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우리 아빠로부터 얻었다. 그래서 get 너무나 우리 가장 친숙한 의미죠. get 뭔가를 얻다. Go get me some coffee. Go get me some coffee. 1초입니다. Go get me some coffee요. Go get me some coffee. 자, 아까 3번 표현의 의미가 뭔가를 얻다라는 의미가 있었죠. 근데 이건 약간 반대적인 느낌이에요. 뭔가를 주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go get me, 가서 get me some coffee. 나에게 커피 좀 갖다 줘라는 거거든요. Get me some coffee. 나에게 커피 좀 달라. 그래서 여기서 get은 얻다라는 게 아니고 반대로 누군가 주다, give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반대적입니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얻다와 뭐 예를 들어서 뭐 차 좀 갖다 드릴게요 그러면 I will get you some te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당신에게 차 좀 드리겠다, 차 좀 갖다 드리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get이 뭔가를 얻다가 아닌 뭔가를 주다의 의미로 쓸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They got me to do it. They got me to do it. 다섯 번째입니다. They got me to do it.이에요. They got me to do it. 자, 여기서 get은 뭐냐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사역동사라는 걸 배워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사역동사. 누군가에게 뭔가를 하도록 시킬 때 쓰는 말이죠. 누군가 뭐뭐 하게 하다. 그래서 여기서 get은 뭔가를 누군가에게 하게 하다는 거죠. 그래서 they got me to do it. 그러면은 그들이 내가 그걸 하도록 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get 쓰고 어떤 대상 넣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 넣어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나한테 내 방 좀 청소하라고 시켰어요. 그러면 My mom, 우리 엄마가 got me, 나에게 to clean my room. 그러면 우리 엄마가 나에게 내 방 청소하게 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get은 뭔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하게 하다. 어떤 사역동사, 뭔가 시킨다의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 But I just got here. I got sick. Where did you get it? Go get me some coffee. They got me to do it. 네, 오늘은 get의 다섯 가지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get은 뭔가를 얻다의 의미로 다들 많이 알고 계셨잖아요. 자, 근데 그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으니까요. 이거를 다 폭넓게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bye.